광고도 미루고 온 예, 우리 송경아 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력 23년 차의 베테랑 모델입니다. 예. 그 모델 동기가 이제 장윤주 씨고요. 예, 두 분이 현역 여자 모델 중에서 최고참입니다. 예, 어... 모델계의 인수대비, 모델계의 이연보 이렇습니다. 송경아 씨는 굉장히 후배들한테 후리하다고. 사실 저희 때도 모델계가 되게 분위기가 셌었거든요. 네. 다 없앴어요. 제가 어... 농계처럼 껴안고. 아, 송경아 씨 때부터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네, 걸 안 시켰구나. 후배들한테 그런 걸 하질 않았죠. 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쭉쭉 커올라오는 후배, 견제 좀 해줘야 되는 후배들 올라오면 자글자글 밟아주죠. 네네,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 사실 없었는데 네.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진짜 선생님이 이 모델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옷 내가 입어야겠다고 이렇게 뺏어가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본 적 있어요. 원래 다들 본인 얘기를 저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얘기하죠. 예. 아나운서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네네. 우리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먼저 누가 같은 그랬어. 스타일리스트를 쓰는 어. 아나운서들이 있어요. 근데 아, 선배가 먼저 저거 내 거야, 찜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맞아. 후배가 못 입는 거죠. 아야. 네, 그래서 그 피팅룸에서 이렇게 막 울고 나오는 후배들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두 분은 아니라는 거. 당사자는 아니에요. 당사자는 아닌데. 아, 근데 저 제보가 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말씀은 뭐 이렇게 합니다만. 송경아 씨가 말은 네. 이렇게도 출산하고 두 달 만에 패션쇼 무대에 복귀를 했대요. 네네. 후배들 치고 올라올까봐. 네. 아, 왜냐면 자리를 비우면. 아, 네네. 누가 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친한 디자이너 분이 계셨는데. 네네. 부탁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됐죠. 아, 너무 친한 분이라. 복귀는 그렇다 치고 두 달 만에 살을 그거 어떻게 빼신 거예요? 제가 임신했을 때 16kg 쪘었거든요. 네. 근데 산후조리원에 제가 2주 정도 있었는데 14kg 정도 빠졌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네. 원래 산후조리원에서는 네, 찌는데? 찌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운동도 하고 제가 계속 운동을 이렇게 하고 필라테스 하고 쉬어야 되는데?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 돼. 한혜진이 슬슬 크고 있대. 얘가 무대에 한혜진이 오픈을 좋아해. 얘가 무대에 있으면 거기 사진 붙여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